وضعیت دیگری انجام دهند، آنجا را که دوست دارند و به آن عشق می‌بندند به آتش می‌دهند. American strength, both military and economic, is the best deterrent. The United States will immediately impose additional punishing economic sanctions on the Iranian regime. Yeah. 오늘의 뉴스 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이란이 미국에 뺨을 때렸다고 전 세계에 공언한 뒤에 이란의 폭격으로 절반가량 무너진 곳곳이 폐허가 된 이라크 내 미군기지의 위성사진이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최강 군사대국 미국의 자존심에 상처가 좀 난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انتقام میگیریم، اما اگر حرکت دیگری انجام دهند، آنجا را که دوست دارند و به آن عشق می‌ورزند به آتش می‌گیریم. چه کرمیان ایران의 폭격 당시 정말 숨 막혔던 미군 기지 현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말 급박했던 당시 상황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먼저 신 대표님, 이도훈 의원님, 네. 화면 같이 보실게요. 분명히 그 미 국방장관은 헬기 한 대 정도의 뭐 타격만 입었다고 했었는데 새롭게 공개된 위성 사진을 보니까 꽤 피해가 큰데요. 그러니까 어제 현지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모두 이제 2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곳은 알라스 기지고 여기에 그 17발의 미사일을 이쪽을 향해 쐈는데. 보도에 따르면 두 발 정도는 불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15발 정도가 기지에 이제 그 폭발한 것 같은데, 폐허라는 그 저기 표현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폐허의 수준은 아닌 것 같고,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일부 그 막사 또는 사무실 창고 건물일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활주로가 좀 그 손상된 것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 미 국방부에서는 이제 헬기 한 대가 손상이 됐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은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어느 정도 뭐 선방을 한 것 같고, 군 용어에 레살리티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뭐 살상력이라고 할까 아니면 어떤 뭐 치명적 그 타격률이라고 할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이란의 미사일들이 그렇게 효과적인 거는 그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그 미사를 많이 발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어떤 통계에 보면 50발 발사할 때 한 명 사망한다는 그 통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사일의 그 물론 무서운 무기지만 그 살상력이나 치명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 같고, 지금 이란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가지고 그 상응한 보복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대응이 오히려 그 이 문제를 그 확산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그 좀 그 어떻게 수그러드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대응이 이번에 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알라서드 기지의 피해는 미국 언론을 종합해 보면은 일단은 헬기 한 대, 무인기 한 대가 이제 손해를 입었고, 예. 관제탑이 손상됐고 활주로가 세 군데 파괴됐고, 어허. 그다음에 이제 이 건물이 열 곳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열 채가 아니라 열 곳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가 과히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위성 사진 한번 다시 보실 텐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활주로도 그렇고 몇몇 막사 그리고 헬기 뭐 이 정도 수준인데, 글쎄 어느 쪽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피해가 꽤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는, 뭐 지금 위성 사진으로 공개된 일 알라사드 기지인데요. 예.
제가 볼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어차피 이란에서 이라크에서 떠나고 싶은데 뭐 이렇게 좀 기지나 막사 좀 파괴돼도 어차피 버리고 이라크에 주고 갈 건데 무슨 뭐 의미가 있겠냐 이런 마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란 언론은요 이렇게 미군 기지에 투하한 폭격한 탄도 미사일의 정체를 좀 공개했습니다. 신 대표님. 네. 이란에 물론 뭐 다 주장이긴 합니다만 방공망을 미국의 방공망을 무력화했다. 그러니까 레이더 교란 장치가 장착돼 있다. 이란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모든 미사일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미사일이 공격하는 이 그 목표에 그게도 다 이제 이 전자전 시스템이 다 돼 있고 그 전자전 시스템을 다시 전자전 시스템이 자기 미사일을 향해서 재밍해 오는 것을 다시 그것을 카운터 재밍하는 그런 능력들이 모든 미사일에 다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저렇게 지금 우리가 보듯이 막사에 또는 어떤 건물에 그대로 지금 명중을 한 저런 명중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역재밍, 그러니까 역재밍은 아니죠. 재밍을 막아내는. 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좀 더 쉽게 풀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저런 기지에는 전자전 시스템이 다 있어요. 이렇게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날아오면 하드킬이라고 해서 직접 우리가 요격 미사일을 날려서 그것을 파괴시켜 버리는 것도 있고 그것이 이제 가장 확실한데 그것이 굉장히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전 시스템으로 해서 그 미사일 공격해 오는 미사일의 전자 장치를 갖다가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게끔 만드는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채용을 하는데 그 시스템이 먹히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명중을 할 수 있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인데 사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군함도 아니고 전투기도 아니고 저렇게 고정되어 있는 기지가 저런 탄도미사일을 다른 곳으로 보낸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거 관성에 의해서 지금 저 정도 되면 날아가는 것이지 뭐 유도가 다른 데로 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이란이 우리는 미국의 전자전 재밍을 이겼다 또는 미국의 전자전 재밍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상황과 조금 다르다. 알겠습니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군 기지의 피해는 뭐 다소 좀 있었고 이란이 미국의 뺨을 때렸다고 자평을 했지만 미국은 그런데 이미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No American or Iraqi lives were lost because of the precautions taken, the dispersal of forces, and an early warning system that worked very well. 그런데 이 부분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보복을 미국이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미국이 경보 시스템을 미리 좀 가동해서 이란이 이 미군 기지를 폭격할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당연히 알고 있죠. 우리는 6.25 때 우리가 너무나 기습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예. 그냥 상대가 기습 공격을 하면 다 우리는 이렇게 당하는 것이구나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뭐 김정은이 도발을 한다 이래가지고 지난 연말부터 계속 정찰기들이 우리 한반도 상공을 정찰한다. 리베 조인트가 왔다. 코브라 볼이 왔다. 글로벌 호크가 왔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산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란 군이 무전을 하는 것들을 계속 감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탄도미사일 기지가 한 군데에서만 발사를 했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군데의 탄도미사일이 아마 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탄도미사일 기지를 향해서 일제히 지령이 내려가는 그런 지시 무전. 그 탄도미사일 기지에서 또 분주하게 움직이는 어떤 소리들, 음성들, 통신들 이런 전부 다 리벳 조인트나 이런 것들이 감청을 하는 것이죠. 그걸 종합해서 야 지금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것이 임박했다. 그럼 언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또 정보부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의 장례식이 있으니까 이게 5일장이 끝나는 시간이다. 이쯤에서 있을 것이다. 자, 이 암호를 통신을 분석해 보니까 이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백악관에서 지금 보셨듯이 3시간 전에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정보 자산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당연히 다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피를 다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15발의 미사일을 한 개 기지에 맞았는데도 사망자가 거의 없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보면 그럼 이란 시간으로 한 10시나 11시쯤에 백악관은 뭐 사실 그 전부터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했을 테고 3시간 전 회의를 해서 전혀 물론 뭐 피해가 다소 있습니다만 건물 피해 말고 인명 피해가 그래서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건물 피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지금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사드나 이런 요격 미사일 체계가 없기 때문에 저 쏘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지금 다치지 않았다는 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무려 탄도 중량 1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미사일이 15발이나 저 기지에 명중을 했는데 사람이 거의 다치지 않고 사상자가 별로 없다. 이 말은 미국이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것이 이란 정부가 미국에게 우회적으로 알려줬던지
아니면은 미국이 정말로 대단한 저 정보 자산을 통해서 미리 감청을 하고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던지, 어쨌든 간에 여러 미리 우회적으로 알려주는 거, 이것도 휴민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휴민트예요, 그게. 그런 휴민트 자산, 이런 신호정보 수집 자산, 이런 걸 가지고 미국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한반도에서 혹시 전쟁이 있어도 이렇게 다 아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 시장. 그리고 보니까 이란에서 분명히 어제 기지 대부분이 파괴됐고 80명의 사상자가 있다고 얘기했다가 오늘은 그런 보도가 없는 걸 보니 네. 이란 스스로도 이 사상자 얘기를 하기에 좀 멋쩍은 표현도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란이 먼저 미국을 공격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라크 정부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라크 정부에 연락했고 이라크 정부는 또 미국에다가 정보를 줬습니다. 그게 한 시간 전쯤에 이제 줬기 때문에 얼마 전에 대표할 시간이 있었고 뭐라까지 얘기하냐면 그 미군의 일부 부대는 벌써 기지를 벌써 다 떠나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을 했다. 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 방공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방공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저 몸을 보호한 상태에서 방공에 들어가 있어 최소한의 인력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저 이란이 쏘았던 미사일이 고처연료 미사일도 있습니다만 액체연료 미사일이 있잖아요. 그거는 연료를 주입하는 걸 미국에서 미리 다 봤을 겁니다. 그런 연료를 주입하고 바로 몇 시간에 쏠 테니까 미국이 벌써 몇 시간 전부터 물론 이라크 정부에서 통보도 받았습니다만 이라크 정부가 얘기 안 했다 하더라도 이제 연료를 주입했으니까 호소했구나. 그걸 알고 다 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란의 방송은 지금도 쉴 새 없이 미군 기지 공습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호 چیزی که میتونه خونبهای این شهید باشه ازاله کامل امریکا از منطقه است و اخراج اونها و شر اونها باید از سر ملت مظلوم منطقه کم بشه ان شاء الله. 조금 정리를 해보면 미국도 이미 3시간 전에 이 공습 포격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이더니어는 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란이 어떤 공습을 하기 전에 이라크에 미리 알려줬다. 그러니까 그 이라크에 공격 이 통보해줬다. 사전에 통보해줬으니까 미리 피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미군이 그 피해를 줄인 게 이제 첫째는 아까 신윤규 대표님이 잘 설명한 것처럼 그 정보 자산을 활용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이란이 공습하기 1시간 반 전에 그 이라크 총리에게 사실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아, 그렇다면은 이라크 정부가 미군에게 직접 알려줬을 수도 있고 통보하는 과정에서 감청을 했을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지금 외신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에서 미국과 이란이 접촉을 했는데 거기서 이란이 언제쯤 공습을 할 거다 그리고 더 이상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교환했다는 그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종합해 보면은 미국도 그렇지만 이란도 확전을 원치 않는 차원에서 계산된 그 공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고는 있었다고 하지만 이라크 내 미군 기지 가운데 아끼는 곳 두 곳을 폭격당한 트럼프 대통령 이 착잡함을 감추기 위해서인지 오늘 오전 빗속에 영웅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As long as I'm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ran will never be allowed to have a nuclear weapon. U.S. armed forces are stronger than ever before. Our missiles are big, powerful, accurate, lethal, and fast. Under construction are many hypersonic missiles. We do not want to use it. American strength, both military and economic, is the best deterrent.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게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단 중동의 준비 태세는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사드로 불리는 SM-3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을 배치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신 대표님, 이 부분입니다. SM-3 미사일만 있었으면 다 요격이 가능했다. 뭐 이런 분석이 있나 보죠? 뭐 다 요격은 할 수 없었겠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이 전면적인 반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지금 미국이 사실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일정 부분 방심을 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SM-3급 요격 미사일인 이지스함을 지금 배치할 전망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예. 지금 페르시아만 있고 호르무즈 입구에 해리 S. 트루먼 항공모함 전단이 있는데 그 해리 S. 트루먼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이지스함이 네 척이 있어요. 타이콘 대륙화급 이지스 순양함 한 척 그리고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세 척 해서 네 척인데 제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희한하게도 이 네 척 중에 단 한 척도 SM-3 요격 미사일이 탑재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해리 S. 트루먼을 호위하고 지금 이란 앞바다에 있으니 지금 건너편에 있는 UAE나 오만이나 이런 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를 지켜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오함대 사령부, 카타르의 자신들의 공군기지 이런 것들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미국이 방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우리 여기 칠함대 부분, 여기 이제 서태평양에는 SM3 장착한 군함들이 득실득실하거든요. 그런데 예. 저기는 한 척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속하게 아마 SM3 장착 23을 보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이번에도 보셨지만 알 아사드 기지나 아르빌 기지나 패트리트 미사일이 배치 안된 것이 지금 거의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이 이론에 전면적으로 배치가 안된 거예요. 그래서 예. 미국이 혹시나 다시 반격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여격 탄도미사일 여격 자산을 다 갖춘 후에 반격을 하지 지금은 어쩌면 시간 벌기 수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준비 태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며칠 전 지중해에서 페르시아만으로 뱃머리를 돌린 이 바탄 상륙 준비단에는 미국의 특수부대원들이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름만 들어도 정말 오금이 저리는 특수요원까지 탑승하고 있다는 첩보도 들어왔습니다. Did you see where it came from? Yeah, I was more than 1,000 meters out. It's the first deal hit, sir. Eye for an eye. Let's go. 저는 오늘 뉴스 중에 가장 주목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신 대표님. 네. 바타남에 타고 있는 이 특수위원들이 바로 네이비실인데, 네이비실은 잘 알려진 대로 오사바 빈 라덴 암살에 투입됐던 이 특수요원들이잖아요. 네, 네이비실 중에서 이제 6팀이라고 하는 대부그루, 이 대부그루가 오사바 빈 라덴을 암살 작전을 했던 주역 부대인데요. 저는 미 국방부가 이 사실을 공개를 한 것으로 깜짝 놀랐어요. 바탄함이라고 이제 강습 착륙함인데, 원래 여기 이제 해병대들이 지금 한 2,500명 정도가 탑승을 있다라고 이미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네이비실이 있다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그 말은 네이비실 같은 이런 특수부대들은 아주 은밀하게 침투해서 은밀한 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공개를 했다라고 한 것은 이란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며칠 전으로 돌아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52개의 표적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고 광범위하고 치명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을 되살려보면 며칠 전에 75 레인저 연대의 한 개 중대가 지금 이제 그걸 급파됐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75 레인저 연대는 델타 포스를 지원하는 티어 2 부대예요. 그리고 이 네이비 실은 자신들이 직접 티어 1, 즉 바로 그냥 현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현장에 들어가는 대부 그루를 지원하는 티어 2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대들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인근에, 그래서 이란 인근에 대부 그루, 델타 포스 이런 완전히 요인 제거, 암살 뭐 이런 최정예 부대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을 압박하는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분위기는 전면전 위기는 다소 넘겼다고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최정예 요원들 다 준비태세는 갖춰놓고 언제든 타격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해놓고 있는 거네요. 저는 그 언제든 타격할 수 있는 준비가 바로 SM3 또는 사드. 팩3 이런 것들을 사드나 팩3나 이런 것 전부 다 컨테이너에 실어서 이동하는 자산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송기들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만 연안에 있는 또 인근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기지에 지상 여격 자산 패트리트나 사드를 갖추고 해상에 있는 군함들의 SM3를 갖추고 그 이후에 즉 방어력을 튼튼히 한 이후에 공격에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은 공격 수순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쩌면 글쎄요.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반격 카드를 하나 더 꺼내 들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immediately impose additional punishing economic sanctions on the Iranian regime. These powerful sanctions will remain until Iran changes its behavior. 이란은 미국 본토에 미사일을 특히 핵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경제 제재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더 경제 제재를 하겠다는 네. 말이잖아요. 폭탄보다 더 무서운 거군요. 사실 그게 더 무서울 수 있죠. 제 주제 얘기예요. 전면전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전쇼. 이대원 의원님, 그러니까 네. 이란 입장에서는 이런 전면전 위기, 뭐 도발보다 이 특별한 살인적인 경제 제재가 더 무섭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만약에 전면전을 하더라도 미국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는 있지만 그 이란을 점령하거나 통치하기는 어렵습니다. 8천만 명이 넘는 대국을 뭐
굴복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경제 제재는 좀 약간 얘기가 달라지는데 예. 작년에 이란의 경제 성장률이 -9%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민생이 어려워지면서 사실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크게 일어난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솔라이마니 그 피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반정부 시위가 반미 시위로 이제 바뀌었는데 만약에 지금 이란은 그 외국에서 얻는 외화의 대부분을 그 석유 그리고 가스 수출로 지금 벌어들이는데 예. 무역 제재 특히 금융 제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나라 특히 중국 이런 나라들이 석유나 가스 수입을 중단하게 되면 정말 경제가 위기에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끝난 직후일까요? 이라크 미국 대사관 인근에 로켓 두 발이 떨어졌습니다. 김정은 시장님, 로켓 두 발 누가 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솔레이마니 사망 관련해서 이란은 이제 보복은 끝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긴장 고조, 전쟁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벌린 사람들은 확실치 않지만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이란계 그러니까 예. 민병대군요. 이 시아파 민병대의 부사령관이 솔레이마니 같이 죽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아마도 민병대가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린존에 떨어졌다는 건 이 친이란 민병대 입장에서도 뭔가 절제된 무력 시위를 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현재 미국이 현재 군사적 보복은 안 하고 경제 제재만 이제 하겠다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만약에 이란과 이 시아파 민병대가 미국을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으면 어차피 미국은 떠나려고 합니다. 오늘 그 대국민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예. 우리가 에너지를 작업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동에서 전략적으로 선택 여지가 많다. 더 이상 중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중동 방어는 이제 미국이 아니라 그 인접 국가, 나토 국가가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했기 때문에 떠날 건데 만약에 제대로 공격하게 되면 미국이 못 떠나는 거거든요. 예. 못 떠나게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복은 하되 일단은 미국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보복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신윤규 대표님, 이 주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그제 B-52 전략폭격기가 인도항으로 급파됐고 어제는 F-35가 출격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짚어봤던 특수부대, 특수요원 네이비실까지 지금 중동에 갔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일단 이 전략자산들이 아예 중동에서 빠지지 않는 한 이란과 미국의 대치는 앞으로 쭉 이어질 가능성이 꽤 크네요. 쭉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지금 이제 아마도 카타이브 헤즈볼라 같은 그런 친시아파 계열의 그런 무장단체가 지금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예요. 왜냐? 이런 것들을 즉 이란 외에 있는 친시아파 무장단체를 규합해서 미국 세력을 공격하고 하는 게 바로 솔레이마니가 하는 일이었어요. 원래? 이게 바로 쿠즈드군이었고 그게 바로 그 사령관이 솔레이마니였고 그 솔레이마니가 죽자마자 바로 이스마일 간이라고 하는 새로 후임을 선언했고 그 예. 후임은 복수를 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아파로 추정되는 이런 무장단체가 미국을 공격하는데 이게 이제 이란은 빠지고 외곽에서 공격하는 원래 솔레이마니가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과연 얼마만큼 인내심을 가질까? 저는 인내심을 길게 가지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길게 가지기 힘든다는 건 조만간 어떤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약간의 무력 시위와 도발이 있을 경우 미국도 나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지난번에 미국 대사관 미국인이 한 명 그 군부대에서 한 명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로 인해서 미국이 다섯 군데 폭격을 했어요. 기지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발생을 한 거거든요. 혹시나 이런 그린존의 폭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혹시 미국인 사상자가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다시 불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하면은 이라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미국이 원하는 핵앞에 다시 들어가든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은 또다시 그 무력 도발을 해서 판을 흔들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이란의 선택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면전 직전 위기에 미사일 대신 경제제재를 선택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네이비실 투입까지 검토하고 있는 미국 얘기, 지금까지 외교안보 소식으로 짚어봤습니다.